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눈물 나는 날에는 전주 부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드려드릴게요. 첫 부분에 D를 잡으시고 4번하고 2번 줄 한 박 그 다음에 3번 줄 2번 줄 하시면 돼요. 1 and 2 and 그 다음에 자 G샵 디미니시인데 요 모양을 잡으시는지 말고 3번 손으로 6번 줄 4플랫 4번 줄 3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2플랫 누르시고 6번 줄 4번 줄 2번 줄 치면서 2번 줄 1번 손을 밀어서 2번 줄 3플랫을 만드는 거예요. F샵 마이너 누르시고 6번하고 2번, 1번 치시고 4번, 3번, 2번 4, 3 엄지가 4번 줄 엄지 치시면 돼요. B 마이너 7 잡으시고 6번하고 5번하고 2번 치시고 그다음에 4번, 3번, 4번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3, 4, and 2-7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냥 많이 잡으시는데 5번 줄, 2번 줄 3플러시 2-7 코드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시고 6번하고 2번 그리고 나서 4번 줄 치고 2번 줄 개방현 2번 줄 리플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G샵 디미니시 다시 잡으시고 코드 멜로디가 여기 2번 줄 5플러시니까 미리 누르시고 6번하고 2번 줄 누르시고 4번, 3번, 2번 이 띄고 이때는 5번 줄이 새끼손가락을 쓰셔서 2번 줄이 오플랜 넣으셨다가 뛰시는데요. 그 다음에 A7 서스퍼인데 자 여기서는 A9 서스퍼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서는 A9 서스퍼죠. 엄밀히 따지면 요, 물론 7음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되지만 에드나인일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는 이렇게 4번 3번 2번 줄 발에 누르시고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랫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 4플랫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5번과 2번, 그 다음에 4번, 2번, 아니 4번, 3번, 2번,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다 띄시고 이렇게 발을 누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A죠. 이렇게 다시 5번과 2번, 4, 3, 2.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 3, and, 4, and. 2번 손가락으로 여기서 2번 손가락으로 누르셔야 돼요. 6번 줄 3플랫만 누르시고 6번하고 2번 줄 그리고 2번 줄 2플랫 3플랫 1번하고 3번 손가락으로 그리고 엄지로 4번 줄 3번 줄 개방해요. 그 다음에 1번 손으로 6번 줄 1플랫 눌러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6번과 2번 개방해요. 그 다음에 2번 줄 2플랫 3플랫 4번 줄 개방해요. 3번 줄 개방해요. 치는 방식이 G하고 G&F하고 루트만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F샵 마이너 잡고 6번하고 3번 이때는 그냥 발에만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5번 4번 안 치니까 그리고 2번 그다음에 새끼손가락 1번 줄 5플랫 눌렀다가 그리고 3플랫 2번 손가락으로 그리고 B7을 잡으시고 B7 on D 잡으니까 5번 줄 뛰시고 4번 줄이 루트가 되는 거예요. 4번과 1번 3, 2, 3 3번 줄 2번 줄 3번 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번 손으로 이렇게 발을 누르신다 아니면 이렇게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1번 손으로 1, 2번 줄 3플랫 3플랫 6번하고 1번 2번 2번 손 뛰면서 개방현 3번 개방현 그 다음에 5번 줄 7플랫 그리고 다시 3번 줄 개방현 4번 줄 개방현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다 뛰고 5번과 4번 개방현 그 다음에 3번 줄 개방현 하고 A 서스펄 누르고 여기서는 다시 A 모양 이렇게 4번, 3번, 2번 2플랫 플랫 누르신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랫만 추가해 주시고 2번, 3번 치고 4번 띄고 2플랫 플랫 4 이렇게 5번 줄만 끊어지지 않으면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전체 한번 쭉 띄어드려 볼게요. 3 and 4 and
전주를 마치게요. 자, 간주는 굉장히 간단해요. 간주는 그게 똑같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수렴 끝나고 바로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어디가 40마디 보시면은 우리가 E-7 치고 똑같이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서 A7 서스포가 들어가죠. 자, A7 서스포 아니 모양을 잡으시고 6번하고 아, 5번하고 2번 그다음에 4번 엄지로 치고 이 D고 A로 돌아가서 2번 줄 3번 줄 하고 이제 D를 잡고 4번과 2번 그 다음에 3번 줄, 1번 줄, 다시 3번 줄, 다시 또 D7, 4, 3, 1, 2번 동시에 4번 줄로 또, 그 베이스로 또. 나에게 올,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후주는 더 간단하죠. 꿈꾸면, 앞에 부분 똑같이고, 아까 우리 마지막 친 것처럼, 간주에서 들어갈 때 40마디를 그대로 하고 엔딩하시면 리타르 단도 시키고 엔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주, 간주, 후주 하나만 외워놓으시면 그 다음엔 어려움없이 연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주, 간주, 후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물 나는 연주법 설명드릴게요. 그냥 슬로우고 기본적인 형태를 가장 많이 따랐고요. 앞부분은 그냥 4, 3, 2, 3, 1, 3, 2, 3 뭐 루트에 따라서 5번 줄이면 5, 3, 2, 3, 1, 3, 2, 3 6번 줄이면 6, 3, 2, 3, 1, 3, 2, 3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D죠. 4, 3, 우리들 F#마이너 6, 3, 2, 3, 1, 3 D7 5, 3, 2, 3, 1, 3, 2, 3 자, E마이너는 약간 바뀌죠. 이마이너 다 띄시고 6, 3, 1, 3 6, 3, 1, 3 치시면 돼요. 6, 3 그 다음 2번 줄 3플랫 누르시고 3번 줄 2번 줄 개방해. 그럼 멜로디가 따다다 중간에 있는 게 멜로디 라인이 들어가죠. 다시 또 A7 서스포 여기서는 코드가 한 마디에 두 개니까 A7 서스포 5, 3, 2, 3 A7 5, 3, 2, 3 F#마이너 6, 3, 2, 3 D7 5, 3, 2, 3 E마이너 6, 3, 2, 3 E마이너 7 온 T니까 4, 3, 2, 3 A7 서스포에서 5, 3, 2, 5, 3, 2, 1 A7 돌아가고 2번 줄 치고 3번 줄 다시 요건 쳐볼게요. 다시 세상 속에 있고 2절 눈물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쭉 부르다가 다시 17마디에 6, 3, 2, 3, A7, 5, 3, 2, 3, T, 4, 3, 2, 3, T7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슬로우곡에서 가장 많이 쓰는 베이스 러닝 4, 3, 1, 2번 동시에 치고 다시 4번 줄 다시 한번 루트 3번 줄 1, 2번 루트가 되는 거예요. G는 그러면 6, 3, 1, 2, 6 A7은 5, 3, 1, 2라는 건 동시에 친다는 얘기예요. 1, 2, 5, D 4, 3, 1, 2, 4, 4, 3, 1, 2, 4 후회 없이 보내리 어두웠던 지난 날을 자, 여기서는 코드가 한 마디 반반씩 나오기 때문에 D를 치면서 4번과 1, 2번 동시에 치고 3번 줄 치고 F샵 7 온 C샵이니까 여기 F샵에서 루트로 5번 줄 하시면 돼요. 5번 줄로 B마이너 여기서 B마이너도 역시 5번과 1, 2번 그다음에 3번 1, 2번 마지막 5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5, 3, 1, 2, 5 그다음에 E마이너 6, 3, 1, 2, 6 E7 온 C샵은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6, 3, 1, 2, 6 A7 5, 3, 1, 2, 5 그다음에 스트럼 그런데 스트럼은 이제 슬로우곡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단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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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이 들어가 있죠. 양양약 강 첫 박이 안 들어가고 두 박 네 박이 들어가요. 양양 강 양양 강
세븐 A. 영원. 변하지 않는 세상 꿈꾸며 간주 들어가죠. 전주랑 똑같아요. 엔딩도 보시면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눈물 나는 날에는 연주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